변호사님, 미국 특허법의 비자명성은 발명의 내용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할 경우 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특허법 제103조에 그러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즉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업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차이가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특허 독점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의 판단이 핵심인데요. 이 판단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중요한 요소 몇 가지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성분 A와 성분 B를 병용하면 탈모 방지 효과를 제공한다라는 기술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선행 문헌으로 심사관이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2019년 문헌, 2017년 문헌입니다. 2019년 문헌은 성분 A가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2017년 문헌은 성분 B가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심사관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진보성이 있냐, 자명성이 있냐를 판단할 때는요, 저 두 문헌을 조합해서 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이룰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쉽게 알 수 있죠. 2019년 문헌과 2017년 문헌을 조합을 하면 성분 A와 성분 B가 합쳐지고 그 결과 탈모 방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자명하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하는데요. 추론인 입장에서는 성분 A와 성분 B를 병용했을 때 성분 A보다 또 성분 B보다 탈모 방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증명을 하면요, 진보성이 있다 또는 비자명하다라고 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성분 A와 C를 조합해서 탈모 방지 효과를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역시 심사관이 두 문헌을 가져왔습니다. 19년 문헌과 17년 문헌인데요. 19년 문헌에는 성분 A는 탈모 방지 효과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하지만 A 플러스 B를 하면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7년 문헌은 성분 C는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저 두 문헌을 조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2019년 문헌에 있는 성분 중에 B를 2017년 문헌의 C로 교체하면 A 플러스 C가 되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해지죠. 따라서 저 두 문헌을 조합하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는데요. 추론인이 효과적으로 심사관의 거절을 대응하면 이게 특허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2019년 문헌을 보시면 A 플러스 B에서 B를 빼고 2017년 문헌에 성분 C를 대신 집어넣으려고 하는 기술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따져야 됩니다. A 플러스 B에서 B를 빼는 순간 A만 남게 되죠. 근데 A는 탈모 방지 효과가 없어요. 탈모 방지 효과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당업자가 과연 B를 뺌으로써 탈모 방지 효과가 없는 화합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당업자라면 B라는 것을 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받게 됩니다. 혹시 더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피부에 와닿는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연예인 고소용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이 고소용 씨로 말하자면요, 고소용만의 콧잔등의 검은 점, 고소용 씨의 브랜드를 만들죠. 자, 그런데 시중에 이런 게 알려졌다고 칠게요. 사람의 콧잔등에 가능한 점 중에 보라색 인 별표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은 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고소용 씨의 그 검은 점을 빼서 이 보라색 팬시한 점을 고소용 씨에 입히면 더 나은 고소용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어떤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칠게요. 자, 이럴 때 이 발명은 진보성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마치 진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진보성이 있다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고소용 씨로부터 그 검은 점을 빼면요, 빼는 순간 더 이상 고소용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은 고소용 씨의 이 검은 점을 빼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상당히 진보성이 있는 기술을 개발했구나 라는 이유로 이제 특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들을 잘 설득하는 이런 추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발명자 스스로 효과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 해당 발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효과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